제가 지금 쌩얼이라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찍습니다. 오늘은 어버이날이에요. 운전해가지고 강릉에 가고 있는데 요즘에 아빠가 너무 무기력해하고 좀 우울해가지고 오빠랑 같이 아빠 깜짝 파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부산에서 케이크를 제작해가지고 지금 픽업해서 꽃이랑 이런 것도 다 부산에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가가지고 오빠랑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그리고 아빠를 몰래 불러내서 저희는 이제 숨어있는 거죠. 제가 강릉에 간다는 말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아빠한테 제가 오늘 부산이라고 했거든요. 생각한 대로 될지가 지금 걱정이 되긴 하지만 빨리 도착해서 오빠랑 같이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공할 수 있기를. 화이팅! 짜잔! 유하. 뭐야, 이거 컨셉이야? 응. 왜 이러고 있나? 여기 이 테이블에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이렇게 촛불길 쫄쫄쫄쫄 놓고 딱 여기다가 테이블을 둔 다음에 여기 TV 화면에 영상이 나오게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렇게 짜잔. 오빠 여자친구가 준 카네이션. 헐! 왜 저래 진짜? 뭐 꺾였어. 떨어졌어. 선 넘네. 왜 뜯어 그걸? 아니 이거 어떡해 진짜? 아 내가 뜯은 게 아니야. 떨어진 거야. 지가 스스로 도마뱀 마냥 머리를 잘랐다?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면 나한테 저런 생각 있어. 이 뒤로 이렇게 꽂는 거야. 어때? 감쪽 같지? 반면 저는 떨어졌다. A급이지? 화장을 얼른 후딱 해주겠습니다. 밥을 그러면은 이따가 어떻게 먹어봐. 전화해볼까 일단은? 저 뭐 하냐고만 해봐 아빠한테. 아빠를 유인해야 돼. 후딱. 눈썹만 있으니까 이상하다. 헉! 너무 어두운데? 얘로 턱 부분에만 그럼 해줄게요. 좋은데 어둡다. 뭐예요? 밥 먹었어 지금. 어? 밥 먹었다고요? 어. 밥을 먹었다고? 나 집에 뭐 뭐야 알았어 그냥 일단. 원래 내 얘기하려 했지. 아니 왜 내가 이 얘기를. 아 너 어떻게 할 건데 그럼? 아니 내 말 들어봐. 아 그럼 사정으로 얘기를 해주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오빠가 사고 쳤다고 하고 아버지 지금 집인데 좀 급하게 와달라고 하고 사고 쳤는데 뭔지도 모르고 뒷목 잡으시면 어떡해. 나 왔다는 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거짓말을 해. 지금 집에 좀 빨리 와달라고 급하다고. 그러니까 자기 명분이 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빠 지금 사고 쳤다고 그냥 해. 뭔 사고? 그냥 유리 깼다 해. 아 와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제발 지금 빨리 와달라고. 아 좀 내가 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아니 할 건데 혼나도 어차피 왔을 때 아니 혼난 게 아니라 할 건데 티 난다고. 뭐가 티나. 나와 오는 거를 아빠는 꿈에도 모르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고. 어머 쿠션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고. 아유 시원하다. 아 좀 나도 물 한 잔만. 어피치로 줄까 무지로 줄까? 어피치. 이거 내 돈 내 산다. 짜잔. 쿠팡에서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광고 아님. 그렇게 하고 스마트 TV 그거 연동이 되거든 이게? 그래서 딱 왔을 때 핸드폰으로 이제 내가 만들어 놓은 영상을 트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딱 틀면서 아빠가 이게 초 내가 초 다 가져왔거든? 촛불길 할 초? 이렇게 초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이 테이블 위에다 케이크랑 저거 꽃 얹어놓고 어? 저거 TV 화면 이제 보라고 해가지고 우린 숨어있는 거야. 여기 숨어있자 우리 저 뒤에. 근데 도둑인 줄 알고 몸둥이 갖고 오면 어떡해? 오빠랑 대화하기 싫다. 오 이거 팔레트 너무 예뻐. 이거 페리페라 이번에 나온 팔레트거든요? 이건데 엄청 예뻐요. 여기서 이거 중간 거 썼는데 얘가 오렌지빛 또는 브라운인데 눈에 한 겹만 얹어도 너무 예쁜데? 이거 하고 빨리 영상 만들어야 돼. 예쁘다. 이거 한 겹만 얹어도 될 것 같아. 삐아 라스트 오토젤 아이라이너 슬림 쇼콜라 붕붕 봉봉 S 이걸로 그냥 눈 꼬리 꼬리만 이렇게만 그려줄게. 어퓨 본투비 아이펜슬 웰던 요거를 쓸 거거든요. 요게 진짜 미쳤어요. 이 애교살에다가 그려주면 진짜 예뻐요. 원래 이런 아이펜슬을 점막 가까운 데다가 그리면
약간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 근데 얘는 너무 내추럴해. 그리고 부드러워가지고 그려질 땐 진짜 잘 그려지는데 픽스가 또 엄청 빨라요. 이렇게 블러셔는 삐비빠이 어뮤즈 푸딩치크 피치로 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광대 부분만 이렇게 토클포스쿨 레이지 레드 매트 립 2호 레드 멘탈 요거로 요건 레드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아주 연하게 안쪽에만 이렇게 찍은 다음에 이거 하나로 그냥 입술 전체를 다 메꿔줄게요. 이렇게 생기를 주고 롬앤 주시 래스팅 틴트 주주브 요걸로 전체로 깔아줄게요. 끝! 그러면 이제 영상 후딱 만들고 얼른 준비를 할게요. 아빠 어릴 때 진짜 잘생겼지? 젊을 때. 잘생겼다고? 오, 잘생겼지 않아? 지금 그게 내 모습이야. 아니야. 이거 봐. 멋있지 않아? 이거? 우와, 아빠 몸 좋았네, 어릴 때. 복싱 때잖아. 우와, 대박이다. 아니, 몸 진짜 좋았는데? 나도 좋아.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어. 와, 부산이다. 오빠 짜증나게 하지 마, 진짜. 내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네. 다 잘 자라. 이쁘다. 오, 이쁘다. 내가 아버지 연기해 볼게. 어, 뭐야? 어, 대박. 어, 어떡해. 감동이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유튜브 소희님을 인터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희님. 뭐 하시는 거죠? 누구세요? 저 편집 매니저요. 편집 매니저가 왜 편집을 못해요, 근데? 편집을 안 배워서요. 뭐라고 할 거야? 그냥 급한 일 있는데 와주면 안 되냐고. 안 오면 어떻게 근데? 그니까 사고 쳤다고 해야 오지. 과연 이게 효도인가 불효인가. 여보세요? 아, 집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자꾸 와보면 안 돼요? 급한 일이 생겼어. 유리를 깨먹었네 내가. 아니 급한 일 있어. 와보면 안 돼요? 그래 알았어. 어 예쁘다. 프로포즈 같은데 진짜. 짜잔. 일단 카메라를 숨길게요. 마음 틀어봐. 됐다. 니 예리냐? 어 오빠 망했어. 진짜? 진짜고? 어. 노트북 충전기. 아빠 중간에 들어오면 망하는데. 응 개망하는 거지. 알았어. 유튜브 각 찍고 있어. 유튜브 각. 아 나 이거 저장 안 돼서 불안해. 이것은요 제가 240만원 주고 구입한 맥북이고요. 성능은 왜 이렇게 불안하냐. 롤 돌아갑니다. 50분에 도착하는 거 아니야? 한참 멀었다니까. 한참. 진짜? 진짜 안씨 성격 개급함. 아 불안해. 안씨 개급함.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이런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아빠 내가 아빠한테 아 눈물 나 갑자기. 그래도 자식들이 커가지고 이런 것도 신경 써주고 아빠가 자식 농사 하나는 실패했는데 뭐래. 난 잘 꿈거든. 그게 난 실패했다. 어쨌든 간에 아빠가 요즘에 무기력하고 우울해가지고 뭔가 더 신박하게 축하해줄 방법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빠랑 같이 한 2주 전부터 3주? 2주?
2주, 3주 전부터 같이 준비한 거니까 이거 보고 감동 먹지 말고. 올해 최고로 멋진 어버이날이 되도록 생각한 거니까 힘들면은 자식들한테 기대고 앞으로도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울었네. 샘플몬이 거짓말을 치냐? 네. 아, 넌 꽃? 편지를 뽑아봐. 이거? 뽑아봐. 계속. 힘들지 말랐는데 왜 그래? 아빠는 좋으면서도. 잊지 말라 그랬잖아 이제는. 이거 어디까지 나왔는 거야? 계속 잊지 말라고 했잖아 소연아. 뭐가? 아. 그러면서 사진 찍네. 응. 그 사진은 그래도 어디서 구했어? 원래 만들어 찍어. 내가 다 했지. 저 앵무원에 다 했잖아. 응. 그럼 네 언제부터 온 거야 그럼 니? 나? 나 아까 한 2시에 출발했어. 아빠랑 통화할 때 출발했어. 잡담 모임 하고 있었지. 잡담 모임. 나 한 명씩 앉자. 오빠 먼저 안 할래? 뭐? 이렇게 앉자. 같이 앉으면 되지. 같이 앉으면 되지. 왜 예쁘지? 뭐해? 저 화장실 문 여는 거 에어컨 켜지 마. 오자마자 잔소리 하는 거 봐. 에어컨 안 켰어. 에어컨 안 켰는데 나. 그거 미세먼지. 미세먼지 그 다 타더라 요즘 뭐 항상 엄청나. 부산에 항상 없지. 예쁘지 이거. 그래. 오빠가 자기 달래. 아 이거 초크했지. 내가 못 달래. 나 잠깐만 나 동영상 찍을래 핸드폰으로. 준비 많이 했네. 완전 많이 했지. 응? 이거 다 이거 주문도 다. 끈다. 잠깐만요. 끈다.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불을 못 봐, 불을. 소원비라, 소원. 우리 가족 잘 되게 도와주시고. 아빠 그거 말했으면 안 되지. 속으로 빌어, 속으로. 속으로 빌어야지. 다 알아. 속으로는 다른 거 다 빌은 거 있어. 소감을 말해주세요. 아무튼 고마워, 이렇게 챙겨줘서. 돈은 내가 준비하고 아이디어는 오빠랑 같이 했어. 상빈이는 돈 준비한 거 없더라. 응. 오빠가 원래 케이크 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냥 한대. 저번에 가는 배 먹어야지. 아빠 그리고 범이가 전복 보내줬어. 저거 이거 해 가져가지고. 저거 가져가. 오빠가 만들어준 떡볶이. 내가 만들었다 해. 만들었다 했다. 보여줬어. 그래? 국물이 원래 맛있잖아. 아니 맛있는데 엄청? 케첩 기만이라서 맛있어. 나도 떡볶이 할 때 케첩 넣는데. 아빠 환갑 때 금 해줄까? 어? 그때까지 돈 모아 오빠. 한 하루에 5만 원씩만 모아. 5만 원? 하루에 한 달에. 천이야? 아빠 인사해. 영물이 될 거야. 하이. 이제 밥 먹으러 갈까? 그 차 라이닝은 냅둬 그냥? 지금 연화마을에 오리백숙 먹으러 왔어요. 에이. 날씨 너무 좋은데? 어? 아빠 쬐끔해 보여. 아빠 하이 HI 한 번만 해봐. 하이 HI 이렇게 해봐. 말해봐. 하이 HI. 박수를 외쳐. 이거 뭐야? 이거 뭐예요? 해물버섯. 이게 일반 돈가스는 아니겠지. 이게 뭔 해? 이거 떡갈비 같은데? 이게 뭔 해물이야 오빠? 해물이 없구만 여기 없는. 연꽃전이겠지. 없나? 아, 연갈비. 장 없나? 갈비 되나 보지? 안 된다. 간 되는데? 그 연잎 밥도 이래. 맛있다. 연잎밥도 있네. 떡갈비 맛있다. 오빠 초딩 입맛이야. 안 먹는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난 이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맛있어. 난 전이 진짜 맛있는데? 뭐 다 드시면 엿밥 나와서 엿밥으로 드시거나 여기 넣어서 죽을 끓여 드시는 거니까 밥이 필요할 때 말씀하세요. 한방 향 나지? 네. 좋다. 좋아? 응. 잘 왔어? 잘 찾았어? 아주 건강식이지 그럼. 나 근데 좀 맛집 잘 찾는 거 같지? 어, 나 잘 찾는다고 대답 안 해? 어, 잘 찾아. 오, 너무 좋다. 아, 기특하다. 나는 그러면 부드러운 걸로 줘. 부드러운 거? 응.
나 껍질 내 거군요. 나 껍질 좋아해. 아 그래? 근데 나 그냥 부드러운 거 줘. 닭다리 줄게. 좋아.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아빠가 사는 거야? 어. 거짓말 하지 마. 난 조용히 있어야지 뭐. 오빠가 사 그러면. 새우도 터질래. 이거 닭다리 아닌데 오빠? 가슴살인데? 응? 이게 닭다리야? 아닌데? 똑같아 둘 다. 나 먹자. 음이 좋아. 괜찮아. 치킨만 아니면 좋다. 이거 맛있다. 네 인스타 하더라도 음식은 하지 말라고. 내 입에 맛있다고 다 맛있는 건 아니거든. 나 음식 추천 많이 했는데. 하지 마. 대체 한 번. 근데 아빠 내가 추천한 게 다 맛있다며. 아니 욕먹어, 욕먹어 잘못하면. 왜냐면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 아니 내가 부산에서 요즘 그 내가 말한 거 있지? 김치 삼겹살 그 소뚜껑 알지? 거기가 원래 부산에서 약간 그냥 이 음식점이었는데 부산 그 필수 코스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부산 여행 오면 먹어야 되는 데가 된 거야. 거기가 내가 엄청 올려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다 맛있다. 거기 가가지고 소중이라고 하면은 서비스 준다니까?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맞는데. 아니 얼굴만 말고 그냥 이으세요. 이거 이렇게 풀에다가? 거기 다 걸렸어. 일부러 아빠가 그렇게 찍는 거 아니야? 맞아. 아 장난하지 마. 아빠가 찍어준다. 하이 HI 가자 지금. 이제 어디 가시는 거죠? 산책하러 가요. 어디로 산책하러 가는 건가요? 여기요. 와우 와우. 인간극장 모먼트인데? 뮤뱅이야? 야우 야우 야우. 2월 1일 밤은 쇼 음악투신으로 비춰줄래 코코코 렛츠고 빰빰빰. 지나서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이거 뭐야? 동물. 아 왜이래 동물이? 와 바람 대박이야. 아니 바람이